장비는 모두의 발걸음을 더디고 무겁게 합니다. 그렇게 빗속을 걷길 2시간 후 겨우 목적지인 마을에 다다랐습니다. 비에 몸이 젖은 일곱 정치인들. 비부터 피할 장소를 찾는 게 시급한데요. 여기 뭐야? 목표지점 뭐야? 여기가 우리 목표지점인데. 이게 마을 다인가 본데? 제대로 된 집은 이집도 제대로 된 집인가? 폐가들만 눈에 띄는 열악한 마을. 빅맨의 빠른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. 집을 선택해야지 우선. 거기서 일단은 피하면서 대책을 의논했어. 여기서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빅맨이. 우선 발걸음을 떼어보는 빅맨 차명진. 아씨 속도 장난 아니다 진짜. 한 폐가로 급히 비를 피해 들어가 봅니다. 생각보다 여기 수수한 것 같아요. 뭐 살펴보시는 거예요? 여기 오늘 하루 쉬었다 갈 수 있는지. 거의 너를 점점 꺼지겠는데? 군데군데 붕괴될 위험은 물론 온 사방에 진동하는 가축 오물 냄새는 참기 힘들 정도입니다. 하룻밤 지내기엔 너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난감한 대원들. 이번에도 빅맨 차명진의 결정을 기다립니다. 하지만 티는 안 냈지만 그냥 이런 거 어떡하냐고, 이런 문제들 빨리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치웁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사실 빅맨은 거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. 식사를 어디 차분히 안 잡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예? 식사를 네. 다 이게 똥밭이니까. 그래서 여기 어디다가 식사를 차려놓고 거기서 서서 먹는 걸 하자. 그렇게 하죠. 예. 자 그럼 지금서부터 죄송합니다. 일단 의견을 얘기해. 좋은 얘기야. 좀 청소조 식사들을 나누는데 왜 그런지 빅맨 차명진은 자꾸만 머뭇거립니다. 식사를 어디서 할까? 식사를 진짜 짜증나네. 자 그러면 잠깐만. 자 그러면 자 좋아. 요 여기서 요걸 놓고 가구 여기서 닦고 들어가자. 그럼 어차피 이따가 매트리스 깔 거니까 똥발을 최대한 여기서 닦고 여기다가. 우물쭈물하는 빅맨을 뒤로 하고 대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룻밤 지낼 방법을 서로 모색하기 시작합니다.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했지만 새로운 상황에서의 결정이 어렵기만 합니다. 그래서 드시면 될 거예요. 상황이 좀 이게 당황하는 것 같아요. 그 잠자리를 구하고 불을 피우고. 어제 미션에 비해서 운이 좀 복잡했잖아요. 나 생각하고 다른데 미치겠는가. 이상하다. 벙벙해지는 거야 그냥. 지금부터 할 일을 다시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할 일은 우리가 일단 여기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 하나하고 식사를 마련하는 것 하나, 두 가지입니다. 자 청소할게요. 청소 세. 식사. 네, 좋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? 난방. 근데 연기가 많이 나지 않을까? 이게 많이 나지 않을까? 근데 잠깐. 네. 제 생각에는 이 불 때문에 하고 청소하고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자 지금은 별로 춥지 않으니까 일단 청소하고 빅맨이 와서 빗자루 하나 더 얻어보세요. 그다음 불 식자재 준비하고 우리 청소할 테니까 끝 갈아입으시고. 빅맨 차명진과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기도 전에 각자 알아서 상황을 정리하고 나가버리는 대원들. 마을에 도착하면서부터 흔들린 빅맨의 리더십은 결국 신뢰를 잃고 맙니다. 내가 합리화했어. 나는 자유방임형 리더십이고 시시콜콜 그런 거 관여 안 한다. 그리고 나는 평화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. 한때 정치계의 돌격대장으로 거침이 없던 그가 빅맨의 자리에서 주춤합니다. 반면 대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잘 찾아갑니다. 사실 지난 총선에 객관적으로 봐서 문재인 후보를 이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그 선거 때 고생하는 것도 고생이지만 향후 몇 년간 고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. 근데 그게 진짜 고생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.
아, 재밌어요? 제가 그 전에 회사 다녔었잖아요. 네. 근데 그때도 저 항상 뭐든지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재밌긴 했는데 그 만족감? 삶을 만족감?